네, 여러분, 180회 헤라TV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180회 헤라TV예요. 자, 첫 그 슈퍼챗은 우리 지우아가가 썼네. 13살 지우.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13살 지우예요. 저 반장됐어요. 아구, 이뻐라, 우리 애기. 아구, 똑똑하지. 영채님께 빌었더니 당선이 되었어요. 아가 영채님이 널 너무 사랑한다, 그치? 어? 명콜도 딱 뽑히더니 반장도 되고 우리 애기 아구 기특해라. 제가 처음 반장하는 거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가 영채님의 눈으로 친구들을 보고 영채님의 눈으로 선생님을 보고 영채님의 사랑을 주면 잘할 수 있지 우리 애기. 헤라 엄마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가야 잘하고 말고 우리 애기는 영채님이 사랑하는 아기니까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아가. 영채님이 도와줄 거야. 우리 애기 잘했어. 축하해. 지우야, 축하해. 우리 애 똑똑하네. 아주 그냥. 자, 다시 시작하기요. 헤라 엄마, 저는 아는 지 8년이 넘은 매우 친해지고 싶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좋을수록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당연히 그래요. 너무 좋아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옆에 잘 못 오죠. 응? 내년쯤이면 외국으로 가셔서 잘못 보게 되는데 다가가려 하면 자꾸 어긋나는 게 가슴 아프고 속상해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두려움을 인정 안 해. 왜냐하면 너무 아프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파서 보통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을 안 해요. 응? 떠올려봐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 인정하기 싫을 거야. 너무 아파. 난 저분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한다는 건 저분이 사랑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자꾸 생각해. 사랑할수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약자의 아픈 마음이죠.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 곁에 다가가려고 할 때 두려워 떠는 나, 아픈 나를 인정하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아픈 호 그걸 많이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그 헤라 마음쇼 그 제 방법 보면 헤라 엄마 눈 나오죠. 거기서 영채님 사랑 좀 받고 그런 다음에 그 두려움이 인정이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두려움이 내려가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보다막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 보다마가예요. 7회 마음쇼 참가 이후로 마감근무만 해서 이제야 생방송으로 헤라님을 뵙네요. 아이고 반가워 우리 아기. 헤라님 그동안 넘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죠? 이번 3월 마케명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 엄마도 우리 애기 보고 싶었는데 안 와갖고 아쉬웠어. 헤라님, 저희 가족이 곧 있으면 이사를 가는데 영채님의 인도하에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에 호 부탁드릴게요. 저를 살게 해주신 헤라님, 영채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 가족에게 사랑으로 이사 잘하고 행복하라고 호해줍니다. 영채여, 보다마가의 가족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이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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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차인정하기예요. 가장 높으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헤라 엄마, 조상님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아픔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 주시고 저 자신보다 더 진하게 그 아픔을 느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물질의 도구로도 할 수 없는 오직 헤라 엄마와 영채님의 존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음악가라면 헤라 엄마와 영채님께 바치는 노래를, 지인이라면 헌신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 우리에게 이미 받았다, 아가야. 이미 받았어, 엄마가. 지금은 오직 아픈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마음의 딸이지만 언젠가 엄마께 즐거움과 휴식을 드릴 수 있는 딸이 될게요. 아가, 지금도 너를 보면 엄마가 아프지? 근데 아픔이 사랑이기 때문에 동시에 올라와. 영채님은 여러분 아픔을 느낄 때 사랑을 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한 아픔이 나기를 제가 치유할 때 그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도 같이 느껴요. 그래서 윤정아, 네가 엄마한테 아픔만 주는 게 아니란다. 사랑도 주는 거야. 사랑도 엄청 느끼지. 우리 애기를 사랑하면서 엄마가 행복했단다.
사랑해요. 천두제 때 함께 아픔을 느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마스터님들과 도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천두제 정말 강추입니다. 그렇죠? 천두제 끝나는 날 아침에 얼굴 봤어요, 다? 얼굴이 다들 버샤시 얘기 같아가지고, 그치? 우리 저기 김강훈 아기는 밥을 잘못 먹고 있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앞에 있던 그 동우 아기가 엄마, 얘좀 한번 안아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슴이 황홀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너무 황홀했대. 아픔을, 조상의 아픔을 천두하니까 복을 받아서 아기들이 얼굴이 이렇게 쫙 폈어요. 그래서 천두제 끝나는 날 제가 몸치하러 그 발, 그 족탕하는 데를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서 또 만났어. 우리 솔라 아기랑 감재 아기랑 그 시원 아기를. 그랬더니 시원 아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 천두제 마지막 날 아침에 다 봤대. 자기는 천도제 안 지내고 지낸 사람 얼굴을 다 봤대.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자기가 오히려 되게 감사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맥 파티는 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조상님들께 이렇게 다 술도 한 잔씩 드리고 아픔 다 인정하고 같이 울고 절하고 나서, 그리고 복 받으면서 먹는 치킨과 맥주는 맛있죠? 바빠도 천도제 오신다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하, 감사합니다. 바빠도 천도제 오는 게 아니라 천도제만 꾸준히 오는 아기도 있지요. 그 아기가 누구더라? 하면서 막그 아기 뭐 송영구원 아기 뭐 크리스탈로 다 놓고 막 절을 하고 정성에 감복해서 아마 조상님들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기가 그렇게 옵니다. 자, 다음 분은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천도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픈 조상님들도 모두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채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시길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지난 서울 마음 세션 때 사랑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을 거부한다는 걸잘 들으세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사는 걸 못하게 하는 아기야. 니까짓 게, 응? 그리고 조금 행복하면 너 이상하다. 네가 왜 행복해? 이렇게. 가해자가 우리 밀키트 블랙 아기뿐이 아니라 다 있어요. 그 가해자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지, 누가 못하게 해서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응? 영채님을 거부하는 저의 모습이 이제는 서서히 받아들이고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 일하면서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라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저의 모습을 보았는데, 후, 가해자. 여러분 다 있지. 너무 행복하면 이렇잖아. 너무 두려워. 이 행복이 어디 갈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응? 그 두려움이 바로 가해자야. 두렵게 만들어. 네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어? 하면서 막 협박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두려운 거야.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행복해도 된단다, 아가야. 전부 가져도 돼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안 돼, 우리 애기? 사랑받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가야, 행복해도 된단다. 우리 아가, 전부 다 가져도 돼. 너의 진짜 엄마는 영채님이란다. 영채님은 이온 세상을 다 만들었고, 우리 아가도 만들었지. 영채님의 모든 것은 우리 아가의 것이란다. 아가야, 전부 가져도 돼. 행복해도 돼. 네가 행복하라고 이 세상에 있는 거란다. 영채님은 오직 너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아가야, 행복해도 돼. 다 가져도 돼. 엄마께 네 거야, 우리 아기.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의 엄마 영채님의 전부란다. 자, 이게 우리 밀크티 블랙 아기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채님이 이렇게 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채님과 그분과 함께한 지 2년째거든요. 1년 동안은 뭐가 뭔지 저도 몰라서, 저도 영의 존재를 아는 저도 사실은 오시고 나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호를 해라. 그래서 호를 주기 시작했는데, 진짜 제가 용감한 거죠. 그때만 해도 우리 마스터 아가들조차도 이 영채님의 존재를, 헤라 엄마가 왜 저러나, 못 받아들이는 아가들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걸 인정 안한 현대인이니까. 근데 지금껏 이제 영채님과 동행하면서 영채님이 늘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아픈 아가들 볼 때. 그 아가들한테. 아가야, 행복해도 돼. 사랑받아도 돼. 엄마께 다네 거야. 너는 내 전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채님을 모시면 하나도 안 아프고 행복하기만 할줄 알았는데, 행복하지요. 근데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사랑이 올라와요. 그래서
요새는 잘 TV를 못 틀겠어. TV만 틀어도 그냥 그 아픔이, 거기 나오는 아가들의 아픔이, 영채님이 울고 아파하고. 모든 아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영채님이. 그리고 영채님이 만든 이 세상, 여러분도 영채님이 만들었어. 뱃속에서 팔다리 눈코입 누가 만들었어? 영채님이 슉 만들어서 그분이 여러분을 만든 창조주인과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딱 할마다 나를 쓰다듬고, 아가야, 내가 여기 있다. 아픈 아가야, 두려워 떠난 아가야, 엄마를 봐. 하는데 여러분이 안 보는 거야. 너무 아파. 다 주고 싶어, 이 세상을. 원하는 걸다 해주고 싶어,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을 모르고 달라고 안 하니까 그게 아픈 거죠.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채님을 이렇게 말로 들어서 아는 거는 별무효과죠, 여러분. 종교 생활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가슴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 세션이나 사랑 세션이나 뭐 천도제나 언제든지 영채님을 이렇게 주잖아요. 영채님의 사랑을 주고 또는 마음 헤라 마음쇼에서 또는 이렇게 헤라 TV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영채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훅 받아들이는 하기는 그만큼 영채님께 의지하고 사랑받고 행복하도록 자기를 허용하게 돼 있고,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해자가 녹아요. 가해자. 자신의 가해자가. 더 이상 힘을 못 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신의 사랑 이연주 아기. 헤라 엄마, 영채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애들 아빠가 본래 자리인 광명의 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채님의 사랑과 인도로 애들 아빠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수 있도록 호 부탁드립니다. 혜라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채여, 이 아기의 남편을 편히 쉬게 하소서. 평생 동안 아프게 살다간 그 아가를 당신의 사랑만이 가득한 사랑의 세상으로 편히 인도하소서. 영채여, 남아있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됐습니다. 이건이라기예요. 사랑하는 혜라 엄마, 영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버렸던 조상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통해 죽어서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조상님들의 두려운 아픔을 절규하고 몸부림치며 느꼈습니다. 당신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건이라가 업장이 두터워서 영채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영채님이 너무 사랑하더라고, 우리 아기를.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사랑하나? 그랬더니, 영채님이 얘기했어. 엄청 귀엽대, 아가야. 건일아가야, 네가 귀엽대. 아주 아주 귀엽고 순진한 아가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영채님이 사랑하는데 자기한테 안 와서 아팠어. 그래서 우리 아가가 영채님 품으로 샥 오는 순간,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알아? 엄마는 영채님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그분이 아프면 아프고 하나니까 슬픔은 슬픈데 너무 행복한 거야. 내 새끼 이제 왔어. 우리 애기 엄마한테 잘 왔다면서 막 영채님이 너무 행복해하고 막 우는데 엄마가 우리 애기 때문에 엄청 행복했어, 우리 아기. 그리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기가 귀여워서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엄마가 부경집에 가서 세션할 때 보면 우리 아기가 나와서 막그 노래 불러줄 때 보면 정말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 아기 노래해 주잖아. 귀여운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 우리 아기. 영채님이 너를 엄청 사랑한단다, 우리 아기. 자, 미셸 아기입니다. 전도제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웠어요.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세상 만물이 너무도 존귀한 영채의 자식임에 참회와 숙연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은 다 영체, 창조주인 영체님에게서 나왔고, 그들의, 그 영체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름답고. 여러분이 수치스럽다고? 존재의 수치? 그거 가짜예요. 영체님이 보는 여러분은 너무 아름다워. 내 새끼니까. 영체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그분의 자식이 수치스러울 리가 있나? 수치스럽다고 자기를 수치해주는 게 그게 가해자야. 여러분이 수치 올라올 때 자기를 가해하는 거야. 너 수치스럽지? 자기를 가해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수치를 주잖아, 자기를? 그러면 영채님이 너무 아파해요. 내 새끼를 수치주지 마라. 그건 나를 수치주는 거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아파해요. 아무리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여러분이 수치주는 그 아기도 영채님을 엄청 사랑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느껴가는 중입니다. 영채님은 무한하지요. 무한한 에너지니까요. 영채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무한하다는 걸 알게 돼요. 시공을 초월한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지요.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 불타는 사랑, 이 우주에 영채께 바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 미셸 아기는 사랑이 큰 아기야, 아가야.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아, 영채님이 우리 아기를. 사랑이 아주 커요, 미셸 아기가.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고 싶었는데, 육체의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해서 우리 아기가 서운했던 거야. 그래서 영채님 사랑 받으려고 헤라엄마한테 온것 같아요, 우리 아기. 자, 정준학입니다. 엄마, 제 우주에서 일이 끊이지 않아 너무 괴로워서 슈퍼챗 남겨드려요. 아까 무슨 일이 끊이지 않아? 제게 오는 일들이 제가 아니면 안될 일들이면서 기간이 빠듯한데 또 막상 하면 어떻게든 되는 식으로 결말이 나면서 무한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점점 제 삶의 대부분이 일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보며 나아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를 가해하는 가해자를 봐. 너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의 아픈 마음, 애쓰는 마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애쓰고 있는 거야. 그냥 하지를 못하고. 그 아픈 마음을 들어라잉. 자, 심장에 손을 대고 정준하기.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공격하고 수치주며 애쓰고 있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며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음 아기는 강준호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안녕하세요. 오야 우리 아기 잘 지내고 있지? 환자 진료 잘하고 있습니까? 호를 듣고 엄마 사랑, 영체 사랑 받으면서 하면 진료 잘될 거예요. 그리고 환자 눈을 이렇게 보면서 영체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아가. 그리고 진료를 해보십시오, 우리 아기. 윤성환 아기입니다. 헤라님, 다가오는 17일은 하나뿐이 제 누나의 생일입니다. 제가 삶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선사해준 너무나도 고마운 누나. 누나가 가장 존경하는 헤라님께서 축하 노래 불러주시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했습니다. 자, 노래 불러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동생한테도 이렇게 좋은 누나가 돼줘서 우리 아기 너무 고맙다.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하고 행복하길 바래, 건강하길 바래. 그리고 한국에 오면 꼭 엄마한테 와라, 우리 아기. 자, 류현주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엄마, 요즘 신기하게 경품이나 이벤트 당첨 등이 잘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누가 준다든지 하는 일이 찾아졌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헤라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밤 호를 들어서 그거 교과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가 사랑받고 있는 거야, 이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떨어지면서 집착이 떨어지고
버림받은 아픔 인정하고 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때 사랑이 뿜뿜 나올 때 이렇게 세상이 사랑을 주시오. 아이고 우리 현주아가 축하한다 우리 김. 이세연 아기입니다. 엄마 저 수학학원 다녀와서 어제 오늘 폐 쪽이 너무 아프고 쓰리고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요. 왜 이런 걸까요? 아가 버림받은 아픔 아기가 있어. 너무 서러워. 네가 버려서 너무 슬퍼. 슬픈 세연이가 있어. 서러운 아기. 자 여기 폐에다 손을 대. 영채여 버림받아서 이해 못 받아서 너무 아프고 답답한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아가 거기를 다 열었어. 배경 나갈. 근데 여기 폐가 문제가 뭐냐면 이 뒷골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 그 아기가. 근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을 못하네. 우리 아기 오늘 밤에 잘 때 뭘 듣느냐.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자는데 자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네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떨었던 과거의 아픈 세연이 걔를 버린 애가 있나 찾아봐. 그래서 버린 애가 있으면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호를 들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막 기침이 나거나 여기서 가래가 나오거나 하면서 이게 아프거나 하면서 나갈 거야. 알았지 우리 아기? 자, 냉정과 열정 사이의 아기예요. 엄마 천도제 이후로 얼굴이 많이 바뀌고 가벼워졌어요. 그럼 천도제에 왔던 아기들은 얼굴이 다 변했는데 내가 어제 놀란 게 뭐냐면 족탕하러 몸치하러 갔다가 감지아기를 못 알아봤어. 그래갖고 저긴 누구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어요. 얼굴이 변했어. 강원아기도 거기 온 아기들 다 변했는데 이 지호아기도 변한 거예요. 또한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보여요. 마음이 아름다워졌어요. 아픈 마음이 천도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 투자 정보들이 문자로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장일까요? 아님 본래가 주신 걸까요?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그 아기가 누구지? 돈이 없는 다 빼앗긴 아픈 아기지? 아가 주식 투자 정보들이 문자로 올 때 이럴 때 이게 마장일까 본래가 주는 걸까? 자 아픈 아기가 하면 본래가 주는 정보가 돼요. 그치만 그 애쓰는 애고가 돈 벌고 싶다는 집착으로 할 때는 마장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걸 보고 하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한 명은 폭망이고 한 명은 돈을 벌게 될 거야. 여러분은 자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해. 애쓰는 애고 열등이 애고 집착 살기 미움의 애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마음 돈을 못 벌어서 빼앗겨서 아픈 마음이 그 아픔을 느끼고 빼앗길까봐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면 그리고 영채님께 의탁해서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하지 말고 아가 해봐. 애쓰는 애고가 하게 되면 반드시 떨어질 거야. 즉 아픔도 안 느끼고 또 돈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아픔을 안 느끼고 두려움도 안 느끼고 그리고 떨어지든 벌든 영채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돈으로 하면 벌게 돼 있어. 그런데 욕심으로 자 있는 돈 몽땅 넣고 그리고 막 꼭 벌어야 돼. 응? 그래서 아픈 마음 떨어질까봐 주식이 떨어져서 돈 빼앗길까봐 두려움은 다 무서우니까 다 버려서 안 느끼면서 하게 되면 폭망하게 돼. 그래서 막 본격적으로 네가 가진 돈으로 막 처음에 돈 벌겠다고 하지 말고 한번 네 마음을 테스트해 보거라. 아픈 마음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영채께 맡기고 딱 하고 하면 벌게 돼. 들어와. 하지만 네가 돈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주식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면서 막 집착으로 하고 애쓰는 애구가 하고 의탁을 안 하고 하면 떨어지게 될 거야. 경매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연습시키는 게 경매예요. 그 아픔 느끼고 두려움 느끼면서 빼앗길까봐 두려움 느끼면서 하게 하는 게 경매지. 근데 이것도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마장이냐 본래가 주신 거냐는 그 어떤 마음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어떤 마음이냐가 여러분은 아 나는 이 정도면 아픈 마음이지 했는데 애쓰는 애고가 해서 폭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기 전에는 이런 과감한 실험을 그러니까 아주 금액 작은 금액으로 해야 돼 아가. 과감한 실험을 하지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동관님이 웬만큼 청산되고 뺏고 뺏기는 애고가 다 인정이 돼서 일단 경매에 와서 좀 연습을 해서
그게 두렵지가 않고 아픔도 느끼고 두려움도 막 스릴 있게 느껴주면서 영체계 딱 의탁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아셨죠? 자, 닷솔락입니다. 헤라님, 영체 스티커랑 패치 사서 잘 붙이고 있어요. 아픈 곳에 붙인 패치가 유독 잘 떨어졌는데 벌써 다 안았어요. 감사해요. 아픈 곳에 붙인 패치가 잘 떨어지는 건 탁기를 많이 머금어서 그래요. 그냥 내비두는 게 좋아. 그리고 거기를 붙였던데 빨갛게 일어나면 빨리 패치를 떼버려야 돼. 그 패치가 수치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는 거야. 그 갈아붙이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났지요? 영체 패치가 고기를 붙여주면 얼마 안 붙여도 빨리빨리 나요. 그리고 스티커도 사실은 폐가라든가 좀 음습하고 탁기가 많은 곳은 12시간 정도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붙여야 돼. 아주 지독한 곳은 12시간. 그렇지 않은 곳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갈아붙여줘야 돼요. 이마음악입니다. 혜련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회사 출근길에 하수도 구멍 뚫린 곳에 발이 걸러 넘어졌습니다. 몇 주 전에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요. 넘어질 때마다 손등과 발정강이 똑같은 부위를 다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수치당한 아픔만 보는 게 너무 두려워가. 그래서 아픔을 안 느끼고 버리고 있어. 아픔을 참아! 이게 죽이고 있어. 살기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자신을 수치 주는 것과 아픔을 느끼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수치 주는 건 이런 거야. 미워. 너 수치스러워. 너 80점밖에 못 맞았어? 이렇게 하는 거고 아픔을 느끼는 80점밖에 못 맞아서 수치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이런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 거야. 공격성이 없이 그냥 아픔을 느끼는 거야. 내 존재를 이런 수치스러운 존재를 아프잖아. 이런 존재가. 그렇지? 즐겁지 않지. 느껴주는 거고 수치 주는 거는 어우 수치스러워. 너 따위는 죽어버려. 넌 80점밖에 못 맞았어? 이러면서 공격성이 나가는 거예요. 살기. 우리에게는 지금 공격성이 있는 거야. 그 공격성의 살기가 아픔을 안 느끼고 자꾸 미움 살기를 쓰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는 거야. 응? 헤라 엄마 건강하세요. 우리 아기가 건강해야 돼 있어. 아가 손두가가 반쪽인가 맨날. 아가 뭘 보냐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덜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알았지? 그걸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기 여기 골반에다 손을 대고 자 지금 호 한번 갑시다. 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열등이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열등이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도록, 수치당한 아픔 인정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됐습니다. 다음 아기는 베를린 아가기. 헤라님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가야. 박주희 아기입니다. 헤라님 예전에 층간소음 관련 제가 가해자를 보지 않는다고 알려주셔서 한 번 더 항의하고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아침이 괴로워요. 저희는 출근 시간이 조금 늦는데 기상한 시간 전부터 여러 소음들로 깨고 어떨 때 마치 한 공간에 있는 듯 느낌이 너무 세서 밤에 잠도 편히 자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침에 너무 긴장되고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다.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엄마나 아빠로부터 수치당한 적이 있는지 느껴봐. 응? 또는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수치당했거나 그때 수치당한 아기가 있어. 빨리 일어나. 응? 왜 그렇게 늦게까지 그렇게 늦잠을 자고 막 이렇게 예쁘게 깨워주질 않고 막 때리거나 이래서 그렇게 수치당한 그 아픈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줘. 버렸어. 너무 아파서.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아기 마음을 느껴주면 돼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면서 그 아기 마음을 느끼면서 그 호를 듣는다. 또는 그 아기 마음을 느끼면서 헤라 엄마, 이해라 마음씨와 헤라 엄마의 눈을 보면서 영채님 사랑을 받는 거야. 알았지, 우리 아기? 정미박 아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신 헤라 엄마를 만났어요. 이 아기가 오늘 ROS 2차 힐링 세션이죠. ROS 하면 1차는 무의식 정화하고 제가 2차 힐링 세션을 하는데 2차 힐링 세션 하면서
이야기에 그, 정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나는 정말 밀양박 씨가 그래서 힘들구나 알았어요. 너무 아파, 아기가. 평생을 참아서 얘기에 그 두려움과 수치가 해서 그걸 빼주고 1차로 그 다음에 영채님의 사랑을 줬어요. 이야기를 엄청 사랑하더라고, 영채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만난 거죠. 그 영채님의 사랑을 만났는데 헬엄마의 눈을 통해서 영채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종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를 지켜주시고 계셨던 영채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영채님을 만났습니다. 늘 아픔과 함께 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우야 우리 아기 사랑해. 오늘 우리 아기가 깨져갖고 행복했어요. 이 아기가 너무너무 아픈 애기인데 그래서 깨지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이 아기가 엄청 노력했어. 수행도 자주 오고 심지어 ROS까지 하고 그래서 이 아기 눈이 변했어요. 아마 얼굴도 지금쯤 엄청 변했고 이제 우리 아기는 사랑받을 거야. 영채님이 도니까. 이전까지는 두려움과 수치로 수치당할까 막 벌벌 떠는 이 애고. 이게 미움 애고죠. 이게 다녔으니 어떻게 사랑받았겠어. 근데 이제 영채님이 도니까 사랑받을 거야,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아름드리 자원 아기예요. 엄마, 요 며칠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미움을 올릴 수밖에 없는 너무 아픈 내 존재를 만나고, 아프고 아프고 슬프고 슬픈 나의 아픈 여자. 엄마 아파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 주고 싶어요. 우리 아기도 가해자가 있는 거야.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면 안 돼. 막 수치 주면서 이래. 니까짓 게, 어? 너같이. 이너 수치스러운 존재가 왜 행복해? 하면서 가해자. 아가,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어라. 아가야, 행복해도 된단다. 너의 진짜 엄마는 영채님이란다. 영채님의 자식은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만물의 영장인 영채님의 자식이니까 행복해도 된단다. 사랑해도 된단다. 사랑 줘도 된단다. 사랑 받아도 된단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서 영채님 사랑 조금 더 받자잉, 우리기. 그러면 이야기도 엄마 사랑 조금 더 받으면 영채님 사랑 더 진하게 들어가면 가해자가 줄줄줄 녹아요.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해자가 녹아요. 그거를 자기가 버리려고 애를 써도 사실은 힘들어. 가해자가 자기를 계속 수치하고 공격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데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제 비로소 줄줄줄 녹으면서 영채님과 하나 되지요. MI 후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 너무 간절한데 저좀 살려주세요. 경찰 준비생이고 3주 후에 체력시험이 있는데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팔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울고 싶은데 매일 15만 원씩 써가며 병원도 다니고 있지만 근처도가 없어요. 영채님,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게 필기 합격했는데 체력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어깨에 염증이 생겨 나가. 너도 가해자네, 우리 애기. 자기를 수치 주고 공격해.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응?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듣고, 그 어깨, 염증이 있는 어깨, 아픈데 전복 영채 패치로 쫙 붙여. 쫙 붙이고, 골반하고 신장에도 영채 패치 앞뒤로 두 장, 두 장에서 네장 붙이고. 자, 그리고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자, 지금 영채님으로 싸준다. 어깨 염증 있는 그 부위에 손을 대. 손. 되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용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야기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소서. 치유하고 축복하소서. 엄마 거기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패치 붙이고 조그만 소리도 큰 소리도 괜찮으니까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꼭 듣습니다. 알았죠? 더 빠르게 치유하고 싶으면 이에라 마음쇼 제방문에 들어가서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영채님 사랑을 받아요. 헤라 엄마 눈에서 사랑이 나와. 그 사랑은 만병통치야.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 영채 패치를 붙여. 손목이면 손목, 어깨면 어깨. 그 다음에 빨리 낫고 싶은 아기는 이에라의 마음쇼 제방분에 들어가서 엄마의 영채 사랑 나오는 거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 통증을 느껴. 느껴야 돼, 아픔을. 아픔을 피하면 안 돼요. 통증을 느껴야 돼요. 어떤 아기는 막 아픔을 안 느끼려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도 느끼고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채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세요. 그럼 소멸돼. 한두 시간만 있으면 이게 슉 내려가요. 알았지, 우리 아기? 자, 유농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천도제 때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야가 괜찮았어. 엄마 말대로 제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 차린지 하고 4월 막계명에서 뵐게요. 오야, 우리 애기 얼마나 힘들었냐. 아, 우리 애기 가해자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너를 너무 공격해서. 저희 불쌍한 아빠 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니네 아빠 너무 불쌍했어. 너무 아팠어, 아가. 네가 아빠 목까지 행복하게 살길 아빠가 엄청 바랬단다. 꼭 와서 가해자 청산하자, 아가야. 제가 공부돼서 몇백 배, 몇천 배로 보답할게요. 아가 이미 보답하고 있어, 우리 애기. 아, 우리 애기 마음이 너무 예쁘네. 사랑받는, 너무 사랑받는 느낌이네, 우리 애기. 고마워, 아가야. 아, 요새는 제가 헤라 엄마로 살기를 잘했다, 이렇게 느껴요. 너무 행복해. 우리 아가들이 그렇게 사랑을 잘 주네. 어? 영채님이 행복해요. 아가들이 너무 이쁘니까. 사랑해요, 헤라 엄마. 오야, 우리 아기 사랑해. 영채님이 너를 보면 너무 아파서 불쌍해. 딱해. 빨리 와, 우리 아기. 김은경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헤라님, 이번 주 금요일 아침 8시에 50년간 방치되었던 평산신 씨, 저희 엄마의 부모님의 묘를 화장하기로 했어요. 일이 순조롭게 되어 외조 부모님께서 편히 쉬시고 아픈 엄마도 살아계시는 동안 덜 아프시도록 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부모님으로, 네. 자, 영채여, 이 아기의 가족을 편히 쉬게 하소서.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아기의 어머님을 편히 쉬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호.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18년 전 몸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 후로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오래전 사고로 왼쪽 발목이 안 좋고 몇 달 전 오른쪽 발목을 다쳤어요. 양쪽 발목을 다치니 잘 낫지도 않고 걷기가 힘들어요. 기회가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어떤 호를 들으면 좋을까요? 호 부탁드려요. 우리 아기도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본인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흥준아가 막계명에 꼭 오기를 바랍니다. 막계명에 와서 자기를 가해야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엄청 가해예요. 살기가 지금 그래서 왼쪽 발목 오른쪽 발목 다친 거야 자기가. 그래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위한 호를 듣고 그리고 우리 아기도 사랑 부족에 애정결핍이 너무 심해. 그 발목 아픈 거를 느끼면서 뭐를 보냐면 이에라의 마음쇼에서 헤라 엄마 눈을 보세요. 거기 영채 사랑이 나오죠. 그걸 보면서 아픈 발목을 느껴요. 발목을 손으로 잡아. 그 다음에 아픔을 느끼면서 그걸 들으면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 발목의 아픔을 느껴주시면 빨리 나요. 알았죠? 호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리고 발목에 영채 패치를 또로록 돌려가면서 붙이셔야 돼. 그리고선 호를 듣고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헤라 엄마의 눈에서 나온 사랑을 받고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레리꼬 아기입니다. 헤라님, 헤라TV 왕왕 애청자, 왕왕 아가야? 애청자예요. 아이가 얼른 커서 헤라 엄마 찾아가서 안기고 싶어요. 오야, 우리 애기. 애기 크면 빨리 와. 9개월 동안 헤라TV랑 마음쇼 제방 보면서 정말 많이도 울었어요. 정말 축복받은 시간들이었어요. 헤라님, 저는 시댁에만 가면 뺏긴 마음에 힘들어요. 다들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서 저와 아이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다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목이 졸리는 느낌이 들어요. 호해주세요. 아가,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들어라. 자, 지금 호해줍니다.
가슴하고 목을 이렇게 하고. 영채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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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아픈 마음 위한 호도 듣고 마음씨 제방도 보고 하면 됩니다. 유아선학입니다. 해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 몸살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몸살이 올 때 많이 춥고 위장, 머리 뒷골이랑 머리도 너무 아파요. 두 달 동안 벌써 몸살이 세 번째네요. 서울 마음세션 이후로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위한 호를 듣고 있는데 마음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월 8일 맞게면 신청했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청산해야 할까요? 아픈 마음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아기가 그냥 들으니까 그래요. 살면서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화선이 그 아기가 돼야 돼. 그때 그 아기가 돼서 그때 아픈 아기가 돼서 듣는 거야. 그리고 헤라 마음쇼 제방을 보면서 헤라 엄마 눈에서 나온 영채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우리 아기의 그 몸살은 애정결핍. 사랑 못 받아서 걔가 아픈 아기가 사랑받고 싶어서 몸살을 앓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는 마음쇼 제방을 많이 봐야 돼. 헤라 엄마 그 영채님 사랑을 많이 보고 받고 그리고 옵니다. 알았죠? 콩콩아기예요. 엄마 집에 있는 게 편하지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자꾸 늦게 오고 매일 나가게 되는데 엄마 아빠를 버리고 서운하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독립하더라도 너무 마음이 쓰일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어떤 마음을 봐야 엄마 아빠 마음을 덜 서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봐야 돼. 사실은 네가 엄마 아빠를 자꾸 버리고 그러는 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 보는 게 두려워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뜨면 이게 두려우니까 이걸 안 보고 피하면서 버리게 돼, 상대를. 엄마 아빠를 보면 버림받은 아픔이 뜨거든?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기억이 올라온단 말이야. 옛날에 혼나고 막 이랬을 때 콩콩이가 올라와. 그러면 이 아픈 네 모습을 보기가, 이 마음을 보기가 싫으니까 이 마음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져. 이 마음을 보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이 두려움 안 느끼려고 엄마 아빠를 버리고 자꾸 나가는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들어야 돼, 아가. 그리고 그 버림받은 너가 돼서 들어야 돼.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버림받고 이런 벌벌 떠는 콩콩이가 돼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 또 그렇게 아픈 콩콩이가 돼서 헤라 마음쇼에서 헤라 엄마 눈에서 나온 영채님의 사랑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아가야? 너야. 김혜숙 아기입니다. 우리 아기 내용은 없네. 아가 사랑해. 이호학입니다. 혜라님, 저희 학교 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라 저도 오늘 코로나 검사 받고 2주간 자가격리 하라는데요. 코로나 양성일까봐 두렵고 2주간 자가격리 하는 것이 벌써 답답하고 또 두려워요. 2주간 자가격리 동안 어떤 마음을 잘 보며 지내야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아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픈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느낀 아기는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고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혼자 사회로 격리돼서 버림받아서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서럽고 이런 마음 다 느끼면 되지. 잘 됐네. 2주간 그냥 계속 호도 듣고 헤라 마음씨 제 방법에서 영채님 사랑받고 아픔 느끼고 하면 된단다 아가야. 그리고 아니 코로나 양성이면 뭐가 어때? 아파요. 다른 아픈 코로나 걸린 아기들의 아픔을 한번 느껴보라고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 느껴줘야지 아가. 그치? 코로나가 양성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야지. 코로나 양성은 싫어요. 딴 사람만 양성하고 나는 안 할래요. 그 마음이 더 열등하고 찌질한 마음이란다. 알겠니? 코로나 걸린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코로나는 절대 안 걸리겠다고, 다른 사람만 걸리고 나는 그런 열등이 안 되겠다고 고집부리면서 버리는 그 마음이 더 열등한 거야. 받아들이렴. 영채여, 당신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코로나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멋진 남자야.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걸린 많은 우리 동포들과 그 아픈 마음 같이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남자다운 거지. 알았지 우리 아기? 자,
심보리약이에요. 헤라 엄마, 이번 천도제에서 저의 두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얘기해 주신 일상에서 올라오는 아픈 마음, 버리고 싶은 아픈 마음 올라오면 조상님 마음이 올라왔구나 생각하며 그 마음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느끼면서 모시는 마음을 쓰렴라는 말씀 깊이 깊이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오야, 우리 아기도 이번에 막 얼굴이 달라졌어. 심보리아기. 너무 좋지? 아가 행복할 것이다. 한동안 아픔을 느끼면서도 행복할 거야. 절대 버리지 마라. 조상님이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아기. 장호경 아기입니다. 헤라님, 대구 경북에 오셔서 사랑의 꽃비를 내려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을 주실 때는 몰랐는데 헤라님 가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랑을 주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대경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가서 우리 아기들한테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니 눈물 나는데 갔더니 나이 많은 아기들까지도 다 와갖고 헤라 엄마 왔다고 막 케이크랑 우리 아기들이랑 막 더 놀아주고 싶은데 못 놀아줘서 좀 아팠어.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티타임 모임 장소에 테라피하는 우리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거기서 아프고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면서 이 아기가 되게 고생하면서 있는데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영채님이 거기를 이제 한번 밟아주라고 거기 오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아기 거기 이렇게 밟아주고 숙제도 주고 와서 엄마가 행복했어요. 우리 아기들 사랑 주고 오고 사랑 받고 와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축복합니다. 엄마가 다음에 또 갈게요. 그리고 우리 호경아기가 또 공부가 요즘 열렸어. 희한하죠? 호경아기 그 있는 그 대구 경북 가기 휴가 가기 바로 며칠 전에 ROS 2차 세션 하면서 열려서 저 아기가 얼마나 돌멩이처럼 딱딱해. 근데 그 도반님들 편지를 읽으면서 울컥하는데 사랑이 탁 느끼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춤추면서 사랑 줬거든. 제가 이제 휴가 가면 거기 지역리도 아기들이랑 춤 한번 추고 사랑 한 번씩 주거든요. 저녁에 잘 때. 근데 그 아기가 사랑을 탁 받는데 자 그래서 우리 호경아기 때문에 행복했지 우리 아기. 사랑해. 자 다음 아기입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예요. 안녕하세요. 저 태연이에요. 저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어요. 지난해엔 주식시장이 좋아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 맛에 계속 제 실력인 줄만 알고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 주식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올 들어 지수가 빠지고 플러스였던 계좌가 파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니 대출금 갚을 생각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요. 허리와 손발, 머리까지 저리고 아파요. 아가야,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후,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후, 절대로 주식은 대출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령 알려줄게요. 주식을 해서 100만원 벌었어. 그러면 절대 90만원은 떼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10만원 갖고 하는 거야. 10만원에서 다시 100만원 벌어서, 그럼 또 90만원 떨어놓고 10만원 하는 거야. 이렇게 일정 금액을 떼어놓고 안정적으로 거기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대출을, 오호, 경매 와서, 경매 와서 이거 빼앗고 빼앗기는 마음을 다 청산해서 두려움도 안 올라오고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 다 청산된 다음에도 주식을 그렇게 시작해야 돼. 제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 아기는 청산도 안 됐어. 뺏고 뺏기는 마음이 아가야 태어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아기. 그런데 그 주식을 절대 꾸면 안 돼. 아가 있는 돈 갖고 하고 있는 돈 다 까먹으면 너는 돈 벌어야 돼. 공장 가서 벌든 회사 다니면서 벌든 벌어서 하고 여윳돈으로 해야 돼요. 투자라는 것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지 대출 받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돈도 반드시 배신하거든. 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배신했잖아. 배신 안 했다고? 돈을 얼마나 미워했는 줄 알아? 무의식으로 들어가 봐요. 돈 미워했지, 돈을 무섭다고 버렸지, 돈을 아프다고 두려워했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다 오세요. 마음 세션, 사랑 세션 해봐. 거기 다 나와. 내가 돈이야 하면 막 벌벌벌 떨면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얼마나 질러. 그렇게 돈을 배신해놓고 돈은 날 사랑을 바래? 그걸 다 청산하라고 경매 라방을 하는 거예요. 경매에서 막 신나게 막 쓰고 막 신나게 막 뺏겨도 막 히히 웃고 여유 있어져. 마음이 안 올라올 때까지 그 청산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주식이나 뭔가 투자를 해도 하는데 그때도 내가 있는 여윳돈으로 해야 되고 여윳돈도 다 하면 안 돼. 그 중에 일부만 갖고 연습을 하는 거야. 마음을 보면서. 인생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 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거를 돈 벌려고 돈에 집착하면서 하는 건 반드시 폭망이야. 태연아 돈 벌려고 하는 주식은 폭망이야. 여유롭게 즐기면서 할 때 돈도 벌게 되는 거랍니다. 알았지? 우리 아기 절대 더 대출 받으면 안 돼. 두렵다고. 우야 자
버림받을까봐, 다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응? 그거 듣고, 영채님 사랑받아. 지금 너 두려움 너무 떴어. 이해라의 마음쇼. 거기서 헤라 엄마 눈에서 나오는 영채님 사랑받고. 자, 고짐 이야기입니다. 헤라님, 조울증이랑 약간의 조현병, 그리고 심한 강박증 진단을 받았는데, 정신과 약을 몇 달째 못 먹고 있어요.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약 먹는 거 자체가 너무 꺼려져서 거부감이 들어서, 약 안 먹고 있는데, 정신과 약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헤라님의 말은 안심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게 조언 좀 부탁드려요. 자. 증상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조언을 못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심하게 장애가 있으면 드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막 이거 일을 못할 정도,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내가 지금 강박과 응? 막 이상한 증상과 우울증이 있는데, 그래 약은 안 좋다고. 약도 영채님이 내신 거예요. 과도하면 안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먹는데, 그 정신과 약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아주 약하게 줘달라고 해서 먹고, 그것도 약을 먹어보고 나서 막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면 이렇게 조금 양을 좀 줄여서 먹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생활을 못할 정도면 드셔야 되고, 그리고 한번 마음공부를 꼭 하세요. 그래서 약을 끊어야 되지. 약을 계속 정신과 약 용량이 늘어나요. 이거 중독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드시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약을 이렇게 줄이셔야 되고, 지금 약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는 모르는데, 생활이 불편하고 생활이 안 돼. 그러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고 취해서 정신 없으면 좀 알을 반씩 나누든지 조금 줄여서, 또는 선생님한테 가서 줄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맞계명으로 꼭 한번 오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김명인학입니다. 전도제 때 두 엄마께 사랑 듬뿍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조상님의 사랑으로 헤라 엄마를 만나고 조상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린 것 같아 너무 기뻐요. 입으로는 내가 너의 진짜 엄마라고 말씀하시며, 눈으로는 우주의 사랑을 주신 영채님, 눈을 뜨면 귀를 열어 영채님 안에서 행복한 딸이 될게요.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영채님 안에서 행복한 딸이 될게요. 함께 해주신 헤라 엄마, 함께 해주신 마스터님들과 도반님들 감사하고 사랑해요.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잘 가던 자동차가 옆으로 밀리며 건물에 부딪혀 도미노처럼 건물 3동이 완전히 부서진 걸 멀리서 남편과 보았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꿈인지요? 너무 생생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애기가 영채님을 받아서 이제 현실이 붕괴되는 거예요. 현실이 진짜라는 게 붕괴되면서 영의 세상을 이제 접하는 거지. 현실에 집착하던 애구가 죽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길몽이에요. 이은정 아기예요. 헤라 엄마, 내일 저희 남편이 NFL 본사에 면접 보러 가는데 떨지 말고 면접 잘 보고 오라고 호 부탁드립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영채께 의탁하세요. 자, 영채여, 이 아가의 남편을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안정된 마음으로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아기의 남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소서. 호. 호. 애들이 뭐 하는 데죠? 아, 그래요? 근데 영채님, 제가 이 아기 남편을 싸줬잖아, 영채님으로. 근데 왜 영채님이 NFL 본사를 싸? 막 본사까지 싸? 막. 영채님이 막, 왜 그러죠? 미식축구를 보호해야 되는? 뭐 하여튼 치유를 막 해요, 거기를. 아픈 아기들이 많은가 봐. 거기를 막 본사도 치유하고, 이 아기 남편도 치유하고. 엄청 편안하게 만드네요? NFL 본사 축하드립니다. 왜 취했는지 모르지만 영채님이 가셨어. 영채님이 가셨어요. 홍미미 아기입니다. 엄마, 천도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저와 저의 조상님들의 아픈 마음을 만나고 조상님들의 응원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국가와 민족, 더 나아 지구별 인류의 아픈 마음들을 모두 안아줄 수 있는 딸내미가 되겠습니다. 엄마, 미미가 엄청 사랑해요. 아가, 엄마도 너 엄청 사랑해. 그리고 영채님이 너에게 엄청 큰 재능을 주셨더구나.
우리에게 꼭 신이 되나이? 영채님이 유명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 강준호학입니다. 헤라 엄마, 제가 되도록 빨리 영채 마을에 가고 싶은데요. 병원을 오래 비우면 환자들이 불편해해서 마음이 쓰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아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딱 정하면 어떠니? 그래서 미리 환자 아기들한테 요때는 내가 바쁘니까 그 전에 미리 와서 약도 타고 상담도 하세요. 이렇게 단골 환자분들한테 다 미리 해서 당연히 그때는 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조금 비우고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가서 명상도 하고 무의식을 정하고 와서 더 사랑을 환자들에게 주러 간다고 좀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자주 해서 환자분들이 좀 양해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은 아직 우리 아기가 견성회원이 안 됐으니까 우리 아기는 사랑 세션에만 한 달에 한 번씩 와도 굉장히 공부될 텐데 아직은 견성회원 아니지. 그러니까 맞개명이 한 번 더 오고 그다음부터 시간이 안 되면 한 달은 사랑 세션, 한 달은 맞개명 이렇게 오면 빨리 공부될 거거든, 엄마 생각에. 그런데 이제 사랑 세션은 1박 2일이니까 좀 쉬운데 토일 이렇게 내는 게 맞개명은 좀 오래 걸리니까 3박 4일 이러니까 그걸 좀 환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 어떨까? 한번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그거를 잘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이제 공지를 해서 다음 달 이때는 여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단골 환자분들은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와서 그 전에 약 좀 타가시면 안 될까요? 이래서 좀 환자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좀 신경이 쓰이지만 또 간호사 아기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 환자분들의 아픈 마음을 더 우리 아기가 잘 이해해줘서 더 빨리 치유하기 위함임을 얘기를 하면 다 양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아기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점차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1박 2일이나 3박 4일을 빼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엄마가 부산지부 가고, 부산지부 오기 힘들겠다. 우리 아기 대구 쪽에 있으니까. 아, 그건 그러네. 똑같으네요. 아, NFL이 의류 브랜드예요? 오, 미식축구가 아니네. 의류 브랜드래네. 뭐가 거기가 잘 될랬나? 왜 영채님이 막 돌아 거기를? 그리고 거기가 꼭 됐으면 좋겠다. 그 아가 남편이. 왜냐면 영채님이 들어갈 때 이렇게 탁탁 걸리면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호할 때 막 살기 올라와서 헤라 엄마 목소리가 막 갈라질 때 그건 헤라 엄마가 아니야. 살기로 갈라지는 거야. 그게 막. 근데 이게 훅 들어가잖아. 아까 호할 때 훅 들어가잖아.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영채님을 받아들이는 곳이야. 자, 딸랑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희 신랑이 형부네 회사에 11년 동안 다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도 거의 못 받고 나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딱해라 우리 아기. 응? 전에 회사도 선배 회사였는데 거기서도 부도가 나서 퇴직금 대신 중고차로 받아왔었고요. 이번에 매형의 회사에 들어간다는데 불안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아가, 왜 꼭 아는 지인의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지? 그 아는 지인의 회사에 들어가는 아기가 집착하는 아기야. 그래서 웬만하면 아는 지인의 회사가 아니라 아무 연고 없는데 면접 보고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좋을걸? 왜냐면 아는 지인 회사에 들어가는 애고 자체가 집착하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집착하는 애고가 가니까 반드시 버림받게 돼 있단다. 그리고 집에 약하게 틀어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그 마음을 안 보고 있어. 우리 아기 남편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느껴야 버림을 안 받는데 그걸 안 느껴주니까 자꾸 버림받고 아는 사람 통해서만 가려고 해. 집착이. 너무 두려운 거야.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아도 좋아.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 버림을 안 받는데 우리 아기. 응? 자, 딸랑구 아기 마음 공부하러 오는 아기면 내 말 이해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꼭 남편하고 한번 같이 마음 공부하러 오면 그 원리를 알면 참 좋은데 그러면은 왜 버림받을 아픔을 이해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안 온다고 하면 홀에도 틀어놔 약하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우리 아기가 대신 버림받을까봐 아픈 마음 많이 느끼고 알았지 아가? 그리고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 회사에 가도록 유도를 해봐라. 강준호 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오야, 우리 아기. 아이고, 인사성도 밝은 우리 아기. 이뻐라. 헤라! 이해라의 마음쇼에 후원해주신 분들이에요. 쿠안구이잉님. 쿠안구이잉님이 누구더라? 쿠안구이잉님. 김관래님의 12분입니다.
이라의 마음쇼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후원금은 마음쇼의 성장과 영체 스튜디오 건립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제8회 랜선 마음쇼 다시 보기 오픈해요.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헤라 엄마의 그 눈을 많이 잡았어요. 우리 마스터 아가가 일부러. 여러분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이 두려움이 막 너무 아파서 안 떨어질 때 그때 헤라 엄마 눈을 통해 나오는 영채님 사랑받으면 두려움과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분리되니까 너무 아프고 두렵고 이런 아기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월 19일 날 금요일 밤 9시 경매합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거나 또는 다른 데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 뺏고 빼앗기 내고 청산 낸 아기들만 하세요. 그 아기들도 절대 꿔서 하면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어? 있는 여윳돈으로 그 중에 일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가끔 보면 마음 공부하러 여기 수행하러 오는 아기들 중에서도 돈 꿔서 오는 아기 있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돈 꿔서 오면 안 된다 하고 돌려보내고 돈 벌어서 오게 하죠. 절대로 어떤 것도 빚지면 안 돼요, 여러분. 빚지면 그게 뭐죠? 내가 지금 마음의 짐도 힘들어 죽게 돼. 그 빚도 마음의 짐으로 얹혀지고 하는 거야. 공부가 많이 되기 전에는 되도록 삶을 단순화시키고 빚도 없고 애인도 없고 많이 많이 이렇게 마음의 짐이 될 만한 게 없어야 돼. 특히 바람은 절대 안 돼. 얼마나 마음의 짐이 크겠어요. 바람 피우면서 가끔 수행하는 아기들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수치가 올라오는데 수치 청산하러 와서 응? 가서 또 수치를 저지르고 안 되죠. 응? 그래서 모든 거를 클리어하고 단순하고 내가 되도록 수치가 안 올라오는 상황, 마음의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 라방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뺏고 빼앗긴 애고를 청산하고 배팅하는 아기들이 이거 와서 많이 해보면 좋아요. 마음이 막 뺏길까봐 두렵고 빼앗긴 수치 올라고 할 때 그 마음 인정하고 수치 청산 사실 하나도 안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경매 물품은 헤라 엄마의 소장품 나갑니다. 이번에도 백하고 그 액세서리 종류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봄옷 원피스나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그리고 잠옷 좀 많이 내놓을 거예요. 왜? 우리 남자 아가들은 잠옷 아니면 살 게 없다고 그래서 잠옷을 좀 많이 제가 입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인천에서 헤라 엄마 휴가 가지요. 거기서 또 데이트권 있어요. 그때 인천에서 데이트할 아기들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이번에는 저기 대경에서는 우리 경화 아기랑 데이트했는데 너무 행복했어. 그 아기랑 춤도 추고 그 아기랑 버림받은 아픔도 느끼면서 영채님 사랑 많이 줬어요. 그래서 헤라 엄마와 영채님 사랑 받을 아기 데이트권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3살 지우 아기가 아가 저는 전 재산 다 할 거예요. 흐아, 이번엔 30.5예요? 지난번엔 이렇게 올렸어, 맨날. 15만 5천원, 15만 5천원. 계속 올려서 엄마가 너무 그 마음이 아파갖고 엄마가 물건 보내줬지, 우리 아기. 그거 잘 쓰고 있니? 근데 이번에는 30만 5천원, 30만 5천원. 너 이렇게 올릴 거지. 우리 아기 귀여워. 어쨌든 와서 하면서 마음 올라오니까, 우리 아기도 청산하니까. 아이고, 마음 공부 열심히 해요. 반장된 우리 아기. 손서정 아기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5살 때 부모님 이혼으로 할머니께서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져 병원에 계신데 연세가 8순 지나 연로하셔서 사시는 동안 마음 편하실 수 있게 마음 아파하는 둘째 며느리와 둘째네 가족에게 헤라 엄마의 사랑의 호를 주실 수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주고 말고요, 둘째 며느리. 영채님. 이야기가 아파요. 둘째 며느리가 아파서 이야기가 아픕니다. 소정하기에 둘째 며느리의 가족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편히 쉬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사랑 안에서 편히 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호 호 호 됐습니다. 정이루다 아기입니다. 찐해라 엄마, 오늘 우리 엄마의 84세 생신이세요. 평생 아프게 살아오신 엄마 생신을 축복해주세요. 사시는 동안 건강하고 편안하시게 영채님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정이루다 아기 엄마 영채로 싸드립니다. 영채님, 정이루다 아기의 어머님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프게 살아오신 이 어머님을 남은 생애 동안 편하게 살수 있도록 영체하여 치유하시고 축복하소서. 자, 이해됐습니다. 조현정 아기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6개월 인턴 자리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웬만한 일 아니면 휴학 없이 졸업하려 했는데 알게 된 일이 유명 대기업 일이고 업무도 제가 하던 일과 유사하고 마음에 들어 지원했는데 두려움이 올라와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는데 이게 어떤 두려움인지 인지가 안 돼요. 학교는 시작했는데 중도 휴학하고 일하는 게 좋을지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결정을 못 하는 거지. 이거를 하자니 저거를 해야 할것 같고, 학교를 휴학하자니 일해야 될것 같고, 일을 하자니 네 탐욕을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아가. 뺏는 애고 보는 게 두려운 거지. 탐욕이야. 이거저거 양손에 떡 쥐고 있는 아기. 뺏는 애고를 보는 두려움이죠.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이에요. 둘다 갖고 싶어. 뺏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 와가. 그 마음 인지해봐. 그 두려움이야. 뺏는 너를 보는 두려움이야. 다 갖고 싶은 탐욕의 너를 보는 두려움. 알았지? 우리에게 그 두려움 인정하면 된단다. 자, 주주악입니다. 헤라님. 시험 공부한다고 결심한 후에 일이 구해졌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자리와 새로 일하게 된두 자리, 된 자리 두 곳에서 일하는데 바빠지면서 힘이 쭉 빠지고 또 시험 공부에 손을 놓게 됐어요. 새로 구한 일자리 상사분이 같이 일하면서 제가 시험에 미련을 못 가지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고 시험 공부할까 생각할 때 하기 싫다 올라오는데 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아가, 네 마음이란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이제까지 항상 누구한테 의탁해서 네 인생을 항상 만약에 네가 어떤 걸 결정해서 실패해도 그것도 또 공부야, 우리 애기. 그리고 이건 크게 실패할 게 없어요. 돈을 벌어도 좋고, 시험 공부를 계속해도 좋고, 다 같이 병행해도 좋고, 하나만 매진해도 좋고, 어떤 걸 하든 너에게 본래가 무언가 가르쳐 줄 거야, 아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선택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알았지? 선택해봐라, 우리 애기. 화이팅! 공경한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천도제하고 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제가 좋다고 자꾸 치근덕거려요. 좋다는 거지, 우리 아기. 하하. 아내 생일이 17일입니다. 헤라 엄마, 제 아내 혜정아가를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 우리 아기 아도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정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요. 태어나서 엄마 만나서 영채님 사랑받고 우리 아기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남은 인생 영채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 이세연 아기입니다. 엄마 내일은 세연이의 생일이에요. 아까 엄마가 책을 읽어주시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지럽고 가래가 많이 나와요. 우리 아기 지금 벌써 아까 호했는데 우리 아기 벌써 호했는데 벌써 가래 나오고 치유되고 있네. 수치당하고 버림받아서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세연이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태어난 자체로 너는 사랑이라고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 된다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 축하받고 싶어요. 역시 욕심 많은 세연이구나. 우야, 아가야. 생일 축하해, 우리 애기. 잘 태어났어, 우리 애기. 아가야, 너는 엄마한테 보물 같은 존재란다. 너의 진짜 엄마인, 너를 만든 창조주이자 너 자신인 영채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보물 같은 아가야. 태어나서 헤라 엄마 만나서 영채님 만나줘서 행복해. 우리 애기 축하한다. 태어난 자체로 사랑이 나가야 엄마가 노래해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연이.
축하합니다. 우리의 아기 생일이니까 혜라 엄마가 대신에 천혜향을 먹어주겠어요. 제가 목이 마르니까. 맛있어. 다음 아기. 이지민 아기예요. 혜라님, 사람들하고 좀 오래 있으면 살기가 올라와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두렵고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혜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뜨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죽이고 싶어 살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듣고,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위한,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이 두 가지 호를 번갈아서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3월 22일에 이해라 마음속에 재방구를 올리면, 해라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랑이 그 가해자, 죽이고 싶은 마음과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이거를 녹여요. 알았지? 우리 아기. 그렇게 합니다. 민주 아기입니다. 엄마 어제 잘 때 호 틀어놓고 누워있는데 숨이 답답하게 차오르면서 괴롭고 온몸이 가렵고 영체 패치 붙인 부분도 가려웠어요. 마음을 느끼고 인정하고 싶은데 올라올 때마다 느끼지 못하게 막는 애고와 집착 애쓴 애고가 뇌를 지배해서 멍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우리 애기가 너무 심하게 자기를 수치주고 가해해서 그래.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우리 애기는 호보다 뭐가 많냐면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3월 20일 날 그 이해라 마음씨 제방 오픈되면 그 영채님 사랑은 시간 날 때마다 그 눈을 보고 받고, 그러면서 호를 들으면 괜찮을 거야. 사랑 없이 호만 들으려니까 아픈 마음 올라오는 거야. 우리 아기가 심한 애정결핍이더라고. 엄마가 보니까 서울에서. 그래서 영채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호를 들으면 괜찮다. 알겠니, 아가야? 김양희야 갑니다. 사랑하는 헤라 엄마, 이번 주 금요일이 친정엄마 제사입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나 영채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편히 쉴 수 있도록 호 부탁드립니다. 영채님, 양희아가의 엄마를 편히 쉬게 하소서. 두려움과 수치 속의 아픔으로 살다간 그 아기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영채여. 아픔이 없는 곳으로, 당신의 세상으로 편히 인도하소서. 호, 호, 호. 호, 자, 다음 아기입니다. 장상기 아기예요. 헤라 엄마 며칠 전 영보를 샀는데 밤에 불 끄고 보니 영보가 너무 무서워서. 영보가 얼마나 귀여운데 무서워. 이제 영보 얼굴 보기가 무서워 겁이 납니다. 참고로 평소에 불면증으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럴까요? 자가 봐라. 영보의 얼굴을 봐. 걔 눈이 어떻지? 맹하지? 영보가 되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너로 투사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영보가 이러잖아. 엄마 봐, 영보지. 이렇게 맹한 눈으로.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너의 그 열등하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상기. 이러고 있는데 그런 너를 절대 안 보고 버리고 있었어. 근데 영보를 산 애가 걔야. 네 모습을 좀 봐라 하고 가르쳐 주려고 영채님이 인도하신 거야. 영보를 딱 놓고서 보면 네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그래서 걔를 갖다가 계속 가해를 해. 네가 수치죠. 막. 응? 너 같은 건 죽어버려. 열등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너는.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불면증이 그 가해자 때문이야, 아가. 영보를 보면 그 네 모습을 봐서 두려워. 영보를 계속 보고 그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 떠는 네 열등이 아픔을 느끼잖아. 영보를 계속 보고 그럼 불면증 치유되고 좋아져. 그 영보를 겁이 남, 이게 인형 얼굴 보는 게 겁이 나면 얼마나 웃긴 거야. 그걸 보면서 열등이의 아픔을 위한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 다음에 헤라 마음쇼에서 엄마 눈에서 나오는 영채 사랑 받고. 알았지? 지금 잘 샀네, 영보. 자, 우리 아기들
이제 슈퍼챗 쏘지 마세요. 응? 슈퍼챗. 아셨죠?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아기랑 놀아야 될거 아니야. 응? 자, 여러분, 우리 보람 마스터가 나보고 펭수가 무섭다고 그래서 난 펭수 너무 좋아하거든. 그 맹한 눈이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귀엽지. 지금까지 읽으면 더 귀여워. 근데 보라마가는 무섭다는 거죠. 왜 무서워? 그랬더니 맹해서 무서워. 나는 맹해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열등의 아픔을 나는 사랑해요. 그래서 영채님이 날 사랑하는 거야. 맹한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기 그 무서운 게 바로 그 열등의 아픔이지. 응? 자, 배지원 아기입니다. 혜라님, 지원아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랑해요. 했어요. 지원아, 사랑해. 됐지? 우리 아기 별 부탁 다 하네? 이선빈 아기입니다. 선빈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임준호 아기입니다. 준호야, 사랑해. 한면숙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도와주세요. 동생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을 크게 다쳐서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잘못될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동생은 매일매일 울기만 해요. 헤라 엄마, 동생 남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호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동생 남편 싸드립니다. 자, 집착하지 말고 영채니가 맡기세요. 영채요. 이 아기의 동생이 많이 아픕니다. 영채여,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그 남편을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그 동생한테 전하세요. 그 동생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지, 불평불만하면서 미워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하고 막 미워한 적이 있었는지, 그랬다면 참회하세요. 참회하고 남편이 다시 산다면 다시는 그렇게 미움 쓰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참회하라고 하세요, 영채님께. 영채님께 해도 좋고, 하여튼 뭐, 알라신이든 부처님이든 본인이 원하는 종교가 있으면 거기 해도 좋고. 그냥 뼈 아프게 참회해야 돼.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호를 하는데, 영채님이 참회해라. 남편을 한다면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애쓰고 해준 거를 감사하지 않고, 불만족하고, 그랬던 그 마음을 참회하라고 하십니다. 꼭 참회를 하세요. 그냥 울기만 하면 안 돼. 참회를 해야 돼. 자기가 뭘 잘못해.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영채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알았죠? 면수각이. 자, 구수진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어제 일하러 가는데 가기 전부터 너무 웃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덜덜 떨다가 들어가서 관람객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저승사처럼 사람들이 보이고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땀이 뻘뻘 나고 계속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갑자기 가족들이랑 밥 먹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 말하면서 조금 울다가 혼자 차에서 한 시간 동안 이빨이 딱딱 부딪히면서 벌벌 떨면서 울었어요. 어떡하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저의 약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세요. 울어도 되는 거죠? 영채님이 저를 지켜주니까. 헤라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가! 아니, 헤라 엄마가 몇번 얘기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때 영채님이 날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럼 영채님이 날 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꾸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이렇게 덜덜 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 두려워서 벌벌 떨때 영채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게 그 두려워하는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두려워 떨은 아픈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수진이 너는 지금 이거 잘못되는 거왜 잘못돼? 지금 영채님이 널 보호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수진이를 너라고 인정하고 계속 떨어. 아파요 이러면 영채님이 그 치유하는 거야. 두려워서 벌벌 떠는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두려운 자기 올라오면 막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 정말 두려운 일 생길까 봐 버리니까 어떻게 돼? 정말 생겨. 영채님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좋은 거지. 우리 아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너 때문에, 무의식에 있는 그 아픈 아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어. 행복하지도 않고 집착 살기 미움으로 살고 얼마나 아팠어. 그런 거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야 영채님이.
그러니까 그 아기를 인정해야 하고 느껴야지. 그 아기를 버리면 안 되는 나가야. 아무 일도 없어. 영채님이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단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너를. 아가야, 엄마가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아. 두렵다고 해도 괜찮아.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 아기. 엄마가 지키고 있단다. 엄마가 아픈 너를 치유하고 있단다. 치유가 끝나면 넌 더 편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기 아프다고 두렵다고 하면서 호두고 영채님 사랑. 헤라 마음쇼에서 네가 받았지? 헤라 엄마 거기 눈이 있잖아. 그 사랑을 받아. 차에 있지 말고 그거 보면서 헤라 엄마 눈에서 나오는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 빨리 분리돼요. 여러분 두려움 수치가 이렇게 분리 안 돼서 아픈 아기들은 헤라 마음쇼 들어가서 헤라 엄마 눈에서 나오는 영채님 사랑 받으면 더 빨리 분리돼요. 두려움이. 알았죠? 최계용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실시간 수업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엄청 긴장했는데 헤라TV에서 헤라 엄마가 실시간 소통으로 채팅창 읽어주고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제 눈을 바라보듯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서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소통하다 끝났어요. 헤라 엄마와 마스터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은연중에 저를 키우고 계시는 영채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죠? 헤라TV를 통해서 그리고 영채마을의 브이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헤라 마음쇼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또 휴가 여행을 통해서 뭐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 맞개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채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어요. 자, 해피하기입니다. 헤라님 섹스만 하면 염증이 생겨서 너무 아파요. 이러다 평생 섹스 못할까봐 두려워요. 무슨 마음 때문인가에 호 부탁드려요. 섹스를 수치주는 아픈 마음에 호를 들으세요. 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 섹스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아기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섹스는 수치스러운 거야 하면서 막 섹스를 가해하는 아기가 있어. 근데 그 아기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해. 나는 섹스를 좋아하기만 해.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아니야. 섹스는 더럽고 수치스러워. 섹스는 나쁜 거야. 막 이러면서 공격하는 아기가 있다니까? 그 아기의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줘. 나는 아닌데? 섹스 좋아하기만 하는데? 이렇게 느껴. 그러지 않아요. 섹스를 수치주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버리는 아기 있어. 가해하는 아기. 즉 공격하는 아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해하는 아기 아픈 마음 느끼면서 섹스를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를 듣습니다. 고귀원 아기예요. 헤라 엄마 저는 요새 제주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해결하려고 애를 쓸수록 제가 원하는 반대로 가는 기분이에요. 애를 쓰니까 그렇지. 집착하고 애고가 애를 쓰니까 내려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면서 뜻대로 안 되는 열등이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 느껴야지 아가야. 너는 그걸 다 버리고 아픈 마음 버리고 어? 열등이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 봐 아픈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벌 떠는 두려움의 아픈 마음 버리고 너 지금 애쓰잖아. 미움의 고로 하니까 안 되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강박증까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잖아 네가 지금. 막 참으면서 이거 나쁘다고 이 마음 인정하면 정말 버림받는다고 하면서 인정 안 해주잖아.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아가. 그 마음이 너라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던 너를 찾아. 네 과거 기억 속에서 걔가 돼서 그 기원이의 마음을 느끼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 인정해야 돼. 빨리 이 두려움을 버려야지 하면 안 돼. 두려움과 싸우거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인정해야 돼. 두려움을 사랑해야 돼. 그런 다음에 헤라의 마음쇼에서 엄마 눈을 통해서 그 영채님 사랑을 막 받아야 빨리 분리 일어나요.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이 두려움을 막 싸우는 아기들은 호를 들어서 안 될 거예요. 헤라 마음쇼에서 엄마, 헤라 엄마 눈에 나오는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알았지? 약자를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약자를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자, 그 두려워하는 너를 인정하면 돼.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약자라고. 제가 제 약자를 인정하고 영채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엄마. 자, 따라한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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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다 열었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흡 듣고 자라.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부각이에요. 이번 천도제는 아빠를 잘 보내드린 것도 감사했지만 저에겐 영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영채님이었음을, 혹시 내 열등이가 만든 허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정말 영채님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채님은 언제나 늘 저를 품에 안고 내약이 내약이 하십니다. 아,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가야. 너는 영채의 자식이야. 영채님이 너가 너무 아프니까 엄청 사랑하는 거 알았지, 아가? 자신감도 생길 거야. 절대 아픈 열등이 꼬부기 버리지 마라. 그 아픈 마음 느끼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 인정하면서 영채님의 사랑 받아라, 우리 애기. 사랑해, 아가야. 한나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잘 지내시죠? 저 한나예요. 기억하실지요? 저희 아이는 심장수술 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다 헤라 엄마와 영채님 덕분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니 모든 게더 좋아졌어요. 뭐라고 그랬어, 헤라 엄마가? 더 좋아질 거라고 했지? 아픔을 한번 겪어야 더 좋아지고 아이들 사이도 좋아지는 거야, 우리 아기. 큰아이하고 작은아이도 좋아질 거야.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사이도, 저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오야, 우리 아기들. 그렇지.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저의 살기를 알아채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혜라님, 명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야, 이야기 되게 똘똘해요. 헤라TV에 사연 보내서 심장수술하는데 너무 두렵다고?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가해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조언을 해주고, 잘 모르겠으면 서울로 오세요 했더니 서울 마음 세션에서 세션 딱한번 받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 아픔 인정하고 큰아기한테 작은아기가 이렇게 수술한다고 알려주니까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 가해자를 딱 멈췄잖아. 내 동생이 불쌍하구나, 아프구나 딱 느끼는 순간부터 가해를 안 하고 좋아진 거예요.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아픔이 축복이죠. 자, 우리 한나아기 한번 받았지만 다음에 시간 날때 남편과 꼭 한번 맞개명 오기를 권해드립니다. 와서 맞개명을 한번 해야 아기들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될때 시간 내서 오세요. 천일학입니다. 헤라 엄마, 천도제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아팠던 아버지와 돌아가셔도 쉬지 못하고 애쓰는 조상님들께서 영채님이 사랑으로 좋은 곳에서 편히 쉴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을 통해 바라본 영채님은 빛나는 무한한 우주이자 태초부터 지켜봐 주신 거룩한 눈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왜 불가에서 얘기하는 반야지의 눈이에요. 우주는 큰 눈이지. 큰 눈이고 생명의 기운이고 사랑이죠. 이젠 애쓰는 마음 영채님께 맡길 수 있게 됐어요. 이 은혜 어찌다 갚을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랑해요. 함께 해주신 마스터님, 도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정말로 영채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는 걸 이번에 엄마도 천도제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아기,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요. 정승현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헤라님, 가난한 살림에 10남매를 낳아 기르신 91세 치매를 앓고 계시다가 뇌경색기도 있으신 친정엄마가 7일째 물도 잘못 드시고, 아이고, 딱해라, 우리 아기. 계속 누워만 계시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곁을 떠나 멀리 가실 듯 합니다. 한평생을 고생과 자식 걱정으로 사셨던 엄마께 제가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라 엄마께서 불쌍한 엄마께 사랑을 담은 호를 부탁드립니다. 자, 영채님의 축복을, 영채여, 이 아픈 아기를 편히 쉬게 하소서. 한평생 아픔 속에서 힘들게 살다간 아기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죽어서는 사랑만 있는 곳으로,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영채여 인도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편히 쉬게 하소서. 영채 세상으로 인도하소서.
엄마가 헤라엄마 호를 받으려고 아직 계셨나 봐.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 가실 것 같아요. 뮤주 권영미 아기입니다. 헤라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10시부터 성장 호르몬 나오니 10시 30분에 자라고 해도 안 자면 불안감이 시작돼 12시 다 되어 가면 자라고 잔소리하는 중 순간 분노가 오르며 죽이고 싶은 아가야, 차라리 키를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헤라엄마는. 그네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애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 아기가 정말, 아니면 성장 호르몬까지 들먹이면서 아기를, 야, 크던 키도 그냥 들어가겠다, 이 녀석 그냥. 죽고 죽이고 싶은 가해자 하는 마음까지 올라와. 저번 주에 헤라 TV 끝나고 잠안 자는 아들에게 갑자기 나 미치겠다. 죽은 듯이 자빠져 자라는 말이 내가 아닌 듯 튀어나와 놀랬어요. 아가,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이야기, 어지러워.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죽은 듯이 자빠져서 하는데 수치가 뒷골로 튀어나갔어. 우리 애기 수치가 엄마 뒷골로, 어지러워. 야, 아가, 넌 진짜 그건 얼마나 수치 주는 건줄 알아? 야, 남자 아기를 그렇게 수치 주면 그 아기가 어떻게 기가 살아? 키가 큰 키도 줄어들어, 이 녀석아. 나 미치겠네. 키에 대한 열등감인지 기억 안 나는 어릴 적 잠에 대한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움 주세요. 사랑해요. 그게 아니야, 아가. 꼬투리 잡아서 넌 가해하고 싶은 가해자야. 네 가해자 좀 봐. 우리 아기 무주 권영미 아기 가해자 얘기하니까 지금 네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엄마한테 왔어. 우리 아기 질염 잘생기지 않니? 수치가 그 질, 생식기부터 시작해서 자궁을 타고 위장에서 심장에서 이 뒷골까지 쫙. 와, 염증이 많이 생길 텐데, 질염이나 자궁염. 안 그래, 아가? 지금 그게 줄줄 나가고 있어, 엄마한테. 이 녀석 죽이는 잘 주네. 자, 따라한다, 아가. 나는 열등이, 내 열등이를, 나와 내 아들의 열등이를 수치스럽다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 주는 죽이고 싶은 미움의 살기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내 아들을 치유하소서. 자, 우리 아기 어떻게 하느냐? 자궁에 세개 붙여. 딴딴딴. 그 다음에 신장, 양쪽에 두개 붙여. 그 다음에 심장의 뒤쪽으로 세개 붙여. 앞쪽으로 세개 붙여. 그 다음에 목 뒤에 두개 이렇게 올라가게 붙여. 그런 다음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붙인다. 듣는다. 알겠지, 아가?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자, 예전에 이유 없이 지령을 알았어요? 지금 이제 나갔어, 이 녀석아, 우리 아기. 그냥 엄마한테 다 줬어. 지령부터 시작해갖고. 뒤통수까지. 아우, 야,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는데. 망치로 맞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애를 갖다 그 수치망치로 너 때린 게, 우리 아기. 다 열어놨어. 그래서 엄마가 거의 80% 이상 내보냈으니까, 우리 아기는, 뮤주 아기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조금 들으면 될 거야, 아가. 알았지? 어우, 어떻게 순식간에. 그래도 해라 엄마를 아주 그냥 사랑하고 믿네, 우리 영미 아기. 그러니까 훅 엄마한테 준다잉. 2호 아기입니다. 키 크는 호가 15년 전에 나왔더라면 내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 아가. 훈남으로 지금도 훈남이요. 우리 호아기 미치겠네. 유경아기. 헤라님 손관절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구부려지지가 않아서 두려움이 이런 올라옵니다. 병원에서 류머티스는 아니고 관절이 부은 것 같다고 하는데 한달 넘게 전혀 낫지 않아요. 어떡해요? 자, 손관절을 자 싸줍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에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 자, 참회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내 손의 죄를 참회합니다. 돕는다고 하고 가해했습니다. 치유해준다고, 치유해준다고 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랑 준다고 하고 미움 썼습니다. 이 손으로 지은 알고 모르는 죄를 참회합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조상의 아픔이에요. 뭐냐면 너무 가난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꾸 훔쳤어요, 뭐를. 죄는 죄지.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어. 너 훔쳤지? 너 남의 거 뺏었지?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해를 했어. 응? 그래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를 두고요. 참회를 많이 하세요. 영채님, 저희 조상이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지. 훔쳐야지 어떡해. 근데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를 수치줬거든. 그 가해자가 올라온 거예요.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 저기 영체 패치 사서 손 관절마다 다 붙이세요. 관절 이렇게 마디 말고 마디 중간이 있죠. 안 떨어지는 곳. 거기를 다 붙이세요. 자, 시나몬 악입니다. 헤라님 사랑해요. 포도꽃 악입니다. 인신 공격적 말을 들었는데 공격받으니 너무 아파요. 계속 그 말만 머리에 맴돌아 일도 두번 잘렸네요. 호해 주세요. 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들으세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랑. 자, 러브잉 로즈 악이. 헤라님 요즘에 자꾸 헤라님 방송 보는 게 두렵고 주변 사람들한테 개미움도 뜨고 그래요. 미움에 오는 헤라 엄마를 보면 두려워요. 죽기 싫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아기가 헤라 엄마 방송 볼때 헤라 엄마를 보니까 두려워. 영채님을 보니까 두렵지. 마음씨로 제방 보는데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서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못 봤는데 다시 보려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다시 보세요. 다시 봐서 그 미움의 애고가 죽어야 돼. 근데 다시 보려고 하면 그 미움의 애고가 죽을까 봐 핑계대면서 안 보는 거예요. 보기 싫고 왜 그래요? 보기 싫고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안 죽으려고 꼭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대는 고통받아. 미움 때문에 엄청 미움 올라올 거야. 미움 올라오면 고통스럽잖아. 헤라님, 명채님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올라와요. 어떤 마음 봐야 할까요? 미움. 사랑을 받으면 싫어. 그게 미움이에요. 그냥 미워하면서 살고 싶은 애고가 머리는 아닌데 몸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헤라 마음씨 제 방을 몇 번이고 봐서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헤라 TV 보거나 헤라 마음쇼나 헤라 엄마 방송 볼때 두렵지 않아야 돼. 그 두려움이 날려갈 때까지 헤라 마음쇼 반복해서 시청합니다. 아셨죠? 우리 여기 미들이 악입니다. 헤라님, 친오빠가 여러분 카드빚 때문에 부모님이 뒤처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카드빚 청구서가 날라와서 또 놀랐어요. 코로나로 가게 사정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돈을 실속 없이 쓰는 것 같아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부모님 저 힘이 빠지고 불안해요. 언제쯤 저희 집안에도 웃을 날이 올까요?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이 아주 심해요, 이 집안에. 그래서 우리 미들이 악이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흡 많이 보고 마음쇼 제방 보면서 빼앗긴 아픈 마음한테 매 피해자 아기한테 헤라 엄마가 영채님 사랑 주는 거 많이 보고 사랑 받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과 놀아주라고 이렇게 슈퍼챗을 씁니까? 그만 쏴. 윤사랑 아기, 한걸음 아기 고마워요. 쐈어요. 김은영 아기. 헤라 엄마 남편이 집안에 화장실 갔다가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쿵 소리가 나고 신음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엎드려 있는데 남편은 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고통스러워해요. 경추 부근에 영추 패치 붙여줬어요. 금병일까 너무 두려워요. 삶이 불쌍하고 공격성 살기가 엄청난 저를 만나 마음고생만 하는 남편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려요. 부탁만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해요. 자, 그렇게 머리를 부딪혔으면 아까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병원으로 데려가서 머리 한번 찍습니다. 알았지, 아가? 성미자 아기. 헤라 엄마, 대경에 와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버림받은 나의 열등이에게 참회의 절을 매일 하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회의 절을 보다가 버림받은 열등이를 위한 아픈 마음에 호 듣고, 영채님 사랑받고, 그리고 영채 패치 붙이고, 그걸 많이 해라. 절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장혜련 악입니다. 헤라 엄마 꽃 핑크 조끼 너무 이뻐요. 요즘은 영혼의 빛깔 풀어보면서 펑펑 울어요. 헤라 엄마 눈빛 보면 온몸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빛깔에서도 헤라 엄마 영체 사랑 나가죠. 그렇죠?
그 영체 사랑 받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몸이 녹아내린다는 게그 아픔이 녹고 사랑 때문에 미움이 녹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두렵고 이래서 분리가 안 되는 아기들은 헤라 마음쇼 그 제방 보면 좋고, 그게 여의치 않은 아기들은 이렇게 연꽃, 연빛을 봐도 그 영체 사랑으로 녹아요. 영체님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꼬벅 하셨어요. 정혜선 아기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헤라님 하셨어요. 우리 아기 사랑해. 김미숙 초원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 ROS 하면서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혼나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 변을 보는데 피가 났어요. 이건 왜일까요? 허, 브라보. 이제 살기 나갔다, 우리 아기. 아, 얼마나 살기로다가 엄마 사랑 안 받으려고 하는지, 진짜 엄마가 엄청 아팠어, 아가야. 응? 또. 근데 이제 살기 나간 거야. 엄청 좋아졌네. 다음번에는 우리 애기가 이제 영채님 사랑 뜨겁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애기가 너무 안 봤어. 너무 미숙하기를 버렸어, 우리 애기. 잘했네, 우리 애기. 살기 나갔어요. 베리쿤. 자, 이제 우리 애기들이랑 놀아주기 전에 헤라 엄마의 먹방이 있겠습니다. 잠시 10초 먹방. 천혜향 먹방. 야, 우리 13살 지우하기는 그냥 어른들 틈에 껴서 그냥 말도 잘해, 그냥. 먹방 웃겼어요? 아니, 먹방을 하자고 보라마기 가자. 보라마가는 육식파야, 육식파. 그래갖고 뿌링클 치킨, 그 치킨도 막 향신료 잔뜩은 뿌링클 치킨 거야. 헤라 엄마는 아주 담백한 걸 좋아하니까, 사실은 옛날 통닭이나 간을 거의 안한그 후라이드나 후라이드보다 더 좋아하는 건, 이렇게 구워서 기름기 없이 바삭하게 해서, 왜 그런 치킨 있잖아. 이거 좋아하는데, 이 아기 뿌링클에다가 감자튀김에다가 피자에다가 가져왔어. 그래갖고 딱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되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 이거 먹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치킨 다리 하나 먹으니까 그다음부터 배가 부른 거예요. 다음에는 먹방 이거 해야 되겠어. 새로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겠어. 딸기, 천혜향, 참외, 복숭아. 그다음에 옥수수, 고구마, 감자. 달걀 삶은 거. 이렇게. 그리고 요구르트. 잣. 이거 먹방하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다, 조합이. 좀 조합이. 다른 메뉴로 해달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야, 냉정과 열정사 야가야. 딸기, 계란말이, 김. 그게 더 이상해. 딸기, 계란말이, 김의 조합이 그게 밥이라도 있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할까? 김, 밥, 그 다음에 계란말이. 그래서 밥하고 김에다 밥 싸서 먹고, 계란말이 먹고, 후식으로 딸기 먹고, 마무리로 커피. 그런 먹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수행식이라고? 뭐야? 혜란이 굴짬뽕 탕수육 딸기 어때? 어, 굴짬뽕 좋아하고 딸기 좋아하는데 탕수육은 별로야. 비건 먹방 아니에요. 혜란 엄마도 고기 좋아해요, 어떤 거는. 냉면도 좋아하고, 고기도 가끔씩 먹어서 그렇지.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 오, 그거 좋아요. 계란 후라이에 간장 약간 넣고 이렇게 밥 비벼서 김에서, 오, 맛있겠다. 다음에 그거 먹방 해야 되겠다. 헤라 엄마, 보라님 차린 정성과 마음, 이해해주고 말고. 그래서 엄마 그때 왕창 먹었잖아, 우리 애기. 먹었어? 엄청 많이 먹었어. 그날 최고로 많이 먹었어. 가끔 먹는 거는 맛있게 먹는데, 이제 주로는 못 먹겠다는 얘기지. 다양한 커피 먹방은 어떠세요? 산미, 고소미 등등.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치? 무슨, 어디산 커피? 라떼? 뭐 이런 거지. 나연아기, 헬 엄마, 이번에 세션 받았던 학교 포트폴리오 반송하기로 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것 보니 영채의 뜻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집착하다가 아픔 느끼고 포기하니 편하고 안정됐어요. 남은 지원 최선을 다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지아. 아가,
안 되는 거는 영채님이 가지 말라는 거야. 미련 가질 필요가 없단다. 뭐야? 생각 잘했어? 자. 굴담뽕, 딸기, 요구르트. 좋아요. 완벽한 식단이다. 저도 담백한 거 좋아요. 유비아도. 혜란이 과일만 먹어도 될까요? 당뇨 나, 어우! 당뇨 올까나요? 그렇지. 과일만 먹는 거안 좋아요, 여러분. 과일도 살짝 먹고, 사실은 육식도 기름기 없는 거로 살짝 해주는 게 좋아요. 골고루 그냥 자기가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저는 그냥 제가 맛있는 걸 얘기했을 뿐이야, 우리 애기. 응? 혜란 엄마랑 밥 먹고 싶다는데, 왜 나랑 식성 같은 아기들은, 근데 식성이 다른 아기들은 먹기 싫을 거야, 그치? 응. 근데, 그 보라마가랑도 그건 맞아요. 냉면하고 갈비 먹는 거. 제가 원지에 냉면하고 갈비. 어제 족탕하고 나서 저기 솔라아가랑 감재아가 그리고 저 시원아가랑 같이 가서 냉면하고 또 갈비 구워 먹었거든. 그런 거는 저 좋아해요. 그래서 보라마가랑 그런 건또 맞아. 근데 막 치킨 막 그런 피자 이런 인스턴트를 좀안 좋아하니까. 먹을 거 얘기하니까 막 신난대. 식욕의 애고는 무슨 관념일까? 아, 식욕이 왕성한 건 좋은 거예요. 그 삶에 활기가 있는 아기들이고, 좀 저는 식욕이 없는 편이라, 별로, 예전엔 식욕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조금 생기고, 먹을 거에 좀 관심이 이제 갖게 된 애고지. 치즈김밥, 혜라 엄마는 참치김밥 좋아하는데. 아니면 야채김밥 좋더라. 그리고 요새, 저번에 내가 유튜브보다 봤어. 두부김밥이란 거 알아요? 두부를 이렇게 길게 잘라서 넣고 밥을 거의 안 넣고 두부로 두부하고 뭐 야채 넣고 또는 야채만 넣고 또는 계란만 넣고 그런 김밥 맛있더라고. 뭐 맛있는 게 아니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언제 시간 될 때는 먹어봐야 되겠어. 식성이 달라도 혜라님이 드시면 갑자기 먹고 싶어져요. 그럼 가끔씩 먹방 할까요? 먹방 좀, 제가 좋아하는 거를 먹방을 할까? 그러면 보라마카가 싫어하겠네. 그러면 저기, 연지아가랑, 저 누구야, 정아아가는 나랑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들 불러서 한번 하고, 갈비랑 냉면 먹을 때는 보라마카랑 하고. 그럼 되겠네. 술 먹을 때는 보영아가랑 하고. 그럼 되겠네. 치맥을 할 때는 남자아가들. 살찌려고 식성이 왕창 늘어서, 살찌는 건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살찌는 아가들은 조금 기름기 줄이고 적절한 다이어트를 해서 조절해 주셔야 돼요. 무찐 감자약입니다. 꼭 이렇게 무찐 감자라고 해야 되겠니? 헤라 엄마 세상을 향한 열정의 찐 사랑을 아름답고 고운 미소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에 영원히 빠져서 환상적인 이 삶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아픈 세상에 평화를 원하시는 꽃보다 이쁘신 마음으로 햇빛 같은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했어요. 우리 애기가 시인이 됐네. 요번에 천도까지 하고 영채님 사랑을 그냥 빠방하게 받아갖고. 자, 라면 먹고 싶어요. 저도 라면 가끔씩 먹었는데 여러분 라면 저기 먹어봤어? 신라면인데 건면. 신라면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이라고. 우리 어떤 아가가 나한테 보내준 걸 내가 얼마 전에 발견했어. 밑에다 넣어놓고 까먹었다가 그걸 끓여 먹어보고 오, 그거 괜찮네요. 칼로리도 낮고 담백한데 일단은 면이 쫄깃쫄깃해 그거 씹을 때 그게 중요하거든 식감이 꼬도 푹 익혀도 꼬들꼬들해 그거 먹을 만해요 그리고 되게 담백한 편이야 그러니까 파송송 계란 탁 넣고 신라면 건라면 먹어보세요 이거 농심 내가 선전해주면 안 되는데 꽈배기 드시는 거 그거 배고플 때 샀어 원래 꽈배기 튀긴 거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담백한 빵 좋아하는데 막뭐 아무거나 있는 거 샀어. 배고프면 또딱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건면, 건면 먹어봐요. 진짜 진진짜라? 진진짜라가 뭐예요? 진짬뽕과 진짜장. 짬뽕짜 짬짜면. 그래 나도 옛날에는 두개다 먹고 싶어서 짬짜면도 먹었었는데. 혜라님, 가공식품과 자연식 음식은 영채 도는데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나죠. 신선한 자연식이 영채가 더 많이 돌고요. 단, 그걸 먹는 사람이 도가 많이 됐어. 그래서
그런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면 똑같아요. 사실 저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가공식품이나 자연식이나 사실 영채 도는 게 제가 행복하게 맛있게 먹으면 영채님이 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직 도가 많이 안 돼서 영채님이 별로 안 도는 아기는 잠재의식이 정화 안된 아기는 스스로 그 음식을 정화를 못 시켜드려. 못 시켜줘요. 그래서 그거를 먹을 때 자연식 위주로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식습관 자체가 자연식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는 것뿐이고요. 지금 찾았어. 신라면 건면 보낸 아기. 김혜숙 아기가 보냈대. 우리 아기 고마워, 아가. 잘 먹었어. 넌 근데 그걸 왜한 박스나 보냈어, 아가야? 그 신라면 거기 회사 다녀, 우리 아기? 응? 자. 짜파구리에 역전 할머니 맥주요? 차윤정하게, 야, 너는 어떻게, 아가, 너는 아저씨의 식성이냐? 역전 할머니 맥주? 아, 나 진짜. 헤라님, 기생충에 나오는 스테이크 짜파게티, 대놈은 그거 먹으라고? 스테이크 짜파게티 다음에 한번 그거 할까? 냉면갈비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맛있게, 행복하게 먹고 감사하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햄버거도 먹는데, 먹을 때, 햄버거가 고맙잖아, 그렇지? 그래서 되게 이 햄버거 만든 사람한테 고맙고 사랑을 느끼면서 먹으면 영채가 돌지요. 굴짬뽕도 맛있어요. 키토김밥 오늘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하지? 갑자기 먹는 얘기 하니까 배가 살살 고픈 게 이거 뭔가 자. 채끝살 짜파구리래. 스테이크 짜파구리 뭐 채끝살 샐러드 먹방. 오.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랑 다르게 샐러드를 잘안 먹어요. 이게 샐러드는 생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하잖아.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제가 몸이 냉하고 깡말랐으니까 지금도 살기를 이렇게 받거나 그런 몸이 갑자기 굳으면서 차가워지는 증상이 가끔씩 있거든. 몸치가 덜 돼서. 그러니까 생을 잘안 먹어서 샐러드는 조금만 먹고 많이 안 먹고 주로 이렇게 야채는 이렇게 데치거나 무친 거뭐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사과도 구워 먹었어요. 여러분, 구운 사과 알아? 반딱 잘라서 씨방을 이렇게 파내고, 거기다 꿀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끝내줘. 배도 그렇게 먹죠. 배도 이렇게 씨방 파내고, 거기다 꿀 넣어서 구워 먹어봐. 엄청 맛있어요. 옛날에 그 홍옥이라는 사과 있어. 아주 시고 달고한 사과. 그거로다가 그 구워 먹으면, 어우. 그렇게 해서 과일도 구워 먹고, 파도 구워 먹었어요. 전 대파 잘 구워 먹었거든. 오븐에다가. 대파. 딱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뭐 난리 났어. 광어에 반건조 오징어에 천도제 이후에 술이 땡겨. 우리 애기 두 잔이나 마셨잖아. 정미학이 술이 달다는 거 알았어? 요번에 천도제 때 우리 아기들이 술 보내줬잖아. 뭐뭐 보내줬더라? 그 와인 보내준 아기 있고 문백주 보내준 아이 있고 백세주 보내준 아이 아기 있고 도깨비술 그다음에 생막걸리 뭐 그래서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 보내줬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잘 썼어요. 천도제 때쓸술 보내준 아가들 축복받을 거예요. 영채님이 축복 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조상님들이 와서 다 먹고 간 거거든. 그 술을. 대파 구우면 달아요. 맞아요. 아유, 우리 애기 장염 걸려서 못 먹는구나, 새우나기. 방어회 먹고 싶다고. 저는 근데 입이 미식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회 맛을 잘 모르겠어요. 방어회나, 광어회나, 뭐 숭어회나, 뭐 똑같은 거뭐 이거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아주 비싼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젊을 때 저를 제주도에 데리고 가서 감성돔이라는 걸 사준 남자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성돔이 원래 자연산밖에 안 나온다네. 그래서 엄청 비싸대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어. 그래서 거기서 감성돔 회를 사줬어.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겠어. 그리고 막 침을 튀기면서 이게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애인지 그 아줌마부터 시작해 다 하는데 나는 먹는데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어. 왜 먹냐? 이거 왜 먹냐? 그래서 아우 속으로 이랬어. 그돈 아까워. 나 주지. 이랬거든요. 내가 이래. 근데 또한 번은 어떤 재벌집 아가는 절 데려가서 포도주 와인을 사줬는데 스테이크 집이래, 거기가. 뭐 스테이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스테이크가 그게 그거지. 내가 보기에 싸구려랑 비슷한데 정말 몇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와인을 한 병을 시켰는데 300만 원이래요.
거기서부터 벌써 맛을 모르게 됐어. 내가 동관념이 올라서. 근데 300만 원짜리 와인이면 얼마나 맛있어야 돼? 내가 아주 기대를 있는 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그랬어요. 여기 설탕 좀 타주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달달한 맛도 안 내주는. 그래서 그때 진짜 개분노를 했어. 그래갖고 그 남자아기한테 막 화를 내면서 300만 원을 날려주지. 명품백을 사든지. 어? 그거로 다 등록금을 내든지. 이게 뭐야? 이게, 응? 막 이게 떨고, 시고, 맛이 막, 그게 왜 비쌀까? 그랬더니, 뭐래더라? 이거를 이렇게 흔들으래. 이렇게 주둥이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혀 밑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굴리래요. 진짜. 그래서 이 떫은 거 왜 굴려? 얼른 마셔버려야지. 근데 돈이 아까워갖고 그 300만원짜리 꾸역꾸역 다 먹었다. 근데 독해. 취해갖고 해롱해롱 했는데 진짜 그걸 계속 그 병이라도 이거 버리지 말라고 내가 가지고 간다고. 모셔놓고 그 300만원짜리 병 볼 때마다 저걸 왜 먹어? 저걸 왜 먹어?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민기뉴 아기가 셰프잖아. 그래서 헤라 엄마 먹으라고 이렇게 그 와인을 줘요. 근데 이 아기가 딱 먹어보면 알아. 이게 좀 떨떠름하고 이게 맛이 없으면 비싼 와인이야. 그래서 내가 민기뉴 아기한테 그래서 아가 엄마는 싼 걸 좋아해. 편의점에서 7,000원이나 한 만 원 뭐 이런 와인을 사와. 달달한 설탕이 많이 든 거로. 그랬더니 가게 웃더라고요. 제가 보기랑 달라. 되게 이렇게 와인도 맛도 잘 보고, 회 맛도 잘 보고, 입도 까탈스럽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냥 김 있으면 밥 다 먹고, 그냥 달걀찜, 달걀말이 먹고, 그냥 그렇게 너무 고급은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깬다고 옛날에 이제 남자 아기들이 나 비싼데 데려가서 내가 하는 집 보면 깬다고 막 화를 내거든, 내가 비싸면. 와인 마셨을 때 설탕 생각나지. 거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영리하기도 그랬대잖아. 어? 안 그래? 좋네. 다 그렇지. 떨 거 맛없으면, 그래.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맛있어야 되잖아, 비싸면. 응? 구운 사과 먹방? 해야 되겠다. 저기 주방에서 구워오라고 그래갖고, 과일별로 해야 되겠어. 바나나도 굽고, 맛있어요. 파인애플 구우면 끝내줘. 또 당도 높아져. 파인애플 굽고, 배, 뭐 사과 이렇게 구워갖고 하면 오 입맛이 저렴해요. 제가 그래요. 김이 와인 안주로 좋아요? 그 처음에 치즈 먹는 거 아닌가? 치즈. 고추장에 밥 비벼 드신. 아 나는 고추장에는 밥을 안 비벼 먹고요. 진간장 넣고 참기름 약간 한 방울 떨어뜨려서는 많이 비벼 먹어봤어요. 거기다 달걀 후라이 하나 넣으면 최고예요. 아마 아메리카노도 안 좋아하시죠? 예전에는 아메리카노만 먹었어요. 그 쓴 아메리카, 그것도 에스프레소 같은 거 원샷.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깡말랐었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 살이 있는 건 내가 보기엔 커피 덕분이라고 봐. 커피에 들어가는 우유와 설탕이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옛날에는 진짜 깡말랐어. 이게 맨날 그 쓴 아메리카노만 먹으니까 그게 살을 빼잖아. 지방을 이렇게 빼고 칼로리가 전혀 없으니까. 규칙이 있다고? 어떤 규칙? 버터 넣으면 최고예요. 버터는 잘 안 넣고 참기름을 좋아해요. 토종 참기름. 문배주 미쉐라기가 보냈구나. 문배주가 가장 인기 있었는데. 완전히 애기 입맛이에요. 그래서 민주아기 엄마 오늘은 진짜 최고 러블리하고 예뻐요. 고마워 우리 애기. 요거 러블리하지. 오, 혼술은 재미없어요. 혼술 재미없지. 문배주 짱 맛있어요? 맛있지는 않을 텐데. 그냥 비싼 술도, 난 내 생각에는 비싼 술도 별로 맛이 없다고 보는데. 싼 술이 더 맛있지 않아요? 이 에스프레소가 근데 위장이 안 좋아요. 차라리 연한 아메리카노를 마셔, 현주아가야. 이번에 이제 대경 가서 대경 아가들 보고 진짜 그 통 큰 스케일에 내가 놀랬어. 나는 머리털 나고 2시간 반을 밥 먹은 거 처음이에요. 세상에. 그 무슨 대게를 영덕대게 잘하는 집이라고 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호경 아가가 통도 크게 상차림을
그뭐 세상 이렇게 따로 앉아야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먹었어. 나는 엄청 욕했거든. 프랑스 아가들이 2시간, 2시간 반, 3시간 먹는다고 해서 어휴 할 일이 없어 이랬는데, 우리가 그랬어. 5시 반쯤 들어왔는데 8시까지 먹었다니까요. 헐레벌떡 가서 라방 했잖아.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막 한식으로 한상 차렸는데, 그 누구지? 희어나가가. 여러분, 그 희어나가가 동태전, 전을 잘하는데, 대구에 있는 그 어떤 시장이지? 무슨 시장이라고 했더라? 대구에? 대구에 그 시장에서 전 장사를 한 나가가 전을 부쳐줬어요. 유니어 나가. 전이 진짜 하나도 안, 이렇게 느끼하잖아. 전 한두 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사시는 아가들은 한번 먹어봐. 택배로도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 택배 되면 우리 아기들한테 선전해서 한 번씩 시켜 먹어보라고 하려고. 근데 택배는 안 된다는데, 진짜 짱 맛있어요. 동태전 도톰하게 직접 떠갖고 했는데, 동태전, 뭐, 본인 얘기로는 전 종류별로 다 한다는데, 저는 동태전을 제일 좋아하거든? 그 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한상 차려줬어. 그래서, 아니, 여기는 진짜 배 터져주겠다 그랬더니, 원래 그 경상도 아가들은 손님이 오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인대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마스터 아가들이랑 나랑 먹다 지쳐서 왔어요. 그냥 인심이 그냥. 근데 하여튼 그 유니언 아가 전은, 동태전은, 대구 평화시장! 그래. 끝내줘. 우리 아기들 대구 평화시장. 만석군 전집이래요. 평화시장 만석군 전집.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먹어봐요.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전은 처음이야. 그리고 제가 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전을 좋아하니까 전을 이렇게 딱 구워서 벌써 기름기 많고 느끼하고 소화 안 되는 전은 금방 알아. 그래서 안 먹거든. 그런데 너무 좋아요. 이 시간에 반칙이라고, 뭐 어차피 이 시간에 전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사서 먹을 수도 없잖아, 아가들아. 약 오르지. 아이고, 신나네. 우리 나연아가 약 올려서. 대구 가면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만석군 전집을 또 홍보를 해주고, 동태전 맛있죠? 온갖전이 다 있대, 거기가. 배고파요. 아우, 그래. 우리 아가들. 배고파. 괜히 얘기했다, 그치? 응? 괜히 얘기해갖고. 근데 어떻게, 엄마도 막 배고픈데? 이거 이제 끝나고 천혜영 하나 먹고 자야 되겠다, 우리 애기. 엄마가 터질 배가 없어. 나도 배가 있어, 아가들아. 지금 하도 휴가 때 우리 아가들한테 얻어먹어갖고 지금 똥배가 났어, 이렇게. 다음 주에 내가 저기예요. 그 뭐지? 촬영 있어. 또. 포스터 촬영했는데 지금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술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 엄마 최애 술이 뭐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맥주 한잔 정도 시원하게 마시는 거. 그리고 달달한 와인, 반잔 정도. 그 정도면은, 좋아해요. 자. 꼬치전이랑 녹두전, 엄마도 녹두전 좋아해요. 똥배도 귀엽고, 똥배야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이 목걸이는 우리 아가들이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에요. 생일선, 이 귀걸이도 생일선물. 장운동하면 똥배 들어가. 오이야, 알았어, 아가. 근데 이 똥배는 있잖아. 하루만 굶으면 들어가는 똥배고, 수치 때문에 늘 나와 있어, 어떻게 보면. 무슨 맥주 좋아하냐고, 브랜드. 브랜드는 없는데, 예전에 우리 아가들 중에, 제 제자 중에, 오비맥주 부사장 지낸 아가가 있어서 그 아가가 맨날 나한테 해라 엄마 카스 맥주가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카스 맥주를 즐겨 먹기 시작했어. 그 아가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그 아가가 그러니까 아 카스 맥주가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전하면 아 만석군 전이 최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독일에서 최고의 도시는 베를린이구나 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카스 맥주가 최고. 무조건 그냥 카스 맥주를 먹어버릇 했어요. 그 아기가 아 헤라 엄마 카스 맥주를 먹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카스 맥주 먹고 먹었죠. 주입식. 아 주입을 잘 당해. 엄마는 제자 아가들이 얘기하면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반지도 있잖아. 저기 갔잖아. 그 어디요? 스와로브스키를 갔는데 우리 수민아가가 이거 말고 내가 초록색을 고르니까, 엄마, 핑크색이 좋아요, 핑크색. 이랬길래, 그러니? 이러고서 이거 산 거야. 말이 되게 잘 들어, 내가. 켈린도 있어? 알았어요, 켈린도. 뭐든지 그거 좋다. 이제 그래서 또 우리 아가가 저렇게 김혜숙 아가가
그 신라면 건면을 좀, 아, 이게 최고구나. 또 건면만 먹을 거예요. 스텔라 맥주도 좋아해줘요? 어, 우리 밀크티 블랙아가 알았어. 엄마가 스텔라 맥주 한번 먹어볼게요. 산청 수제 맥주 그거 맛있어요. 종류별로 쫙 주는데, 내가 우리 마스터 아가들 데리고 한번 회식하러 몇번 갔었지? 근데 그게 쭉. 천연 사이다도 좋지. 아, 오늘 지금 시간 넘었어. 시방 시간 넘었다. 자, 이제 뭐 엄마 물러가야 돼요. 자, 원지 번개? 산청 수제 맥주 하러? 이 아가들이 정말 순종해. 그럼, 영채님은 완전 순종이야, 순종. 자, 여러분, 배고픈 아가들, 자기 몸무게를 딱 보세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물한 모금 먹고 자고. 조금 먹어도 되겠다. 아직은 위험시가 아니다 하는 아기는 과일 한개 정도 먹거나 아니면 라면 반개 정도. 헤라 엄마는 라면 한 개를 안 먹고 반 개를 먹어요. 그래서 라면 반개 정도 먹고 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헤라 엄마는 건면을 반 개를 먹고 잘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여러분, 엄마는 그 우유 먹고 자는 거 좋다. 우리 아기 키 많이 커. 13살 지우야. 자, 우리 아기들, 엄마는 이제 물러갑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아기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영채님 잊지 말고, 아픔 느끼고, 영채님 사랑 많이 받아요. 안녕, 사랑해요.